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? 많은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. 육아를 위해서 영월 사례를 택한 부부가 있다고 해서 만나러 와봤습니다. 이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시골만의 행복을 만끽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. 생생한 시골 육아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. 제가 듣기로는 아버님이 육아 때문에 지금 일을 쉬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. 육아를 좀 이렇게 전담해서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궁금해요. 솔직히 저는 사회적으로 되게 육아를 되게 힘든 거라고 막 이렇게 방송도 네.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. 물론 힘든 점도 많았지만 또 남자가 하기에도 또 더 편한 점도 많았고 힘이 더 세니까 그렇고 대신에 또 와이프가 엄마가 해줘야 될 일이 많긴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고 그리고 재밌었어요. 저 육아하기가. 네. 여기 바구니야? 여기 안에? 이름 그럼 아빠랑 뭐 할 때 제일 재밌어요, 준호는? 곤충 잡을 때요. 곤충 잡을 때 재밌대. 곤충 잡고 놀 때. 조그맣지? 그래서 꼬박꼬등이야. 자, 들어. 찾아봐. 준호, 아기 때 보여줄까? 보면, 준호 머리 이렇게 길었었지. 기억나? 누구야? 준호지. 지금 제가 보니까 네. 이 준호 아기 때 사진이 지금 엄청 많네요. 예. 네네네.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많아요? 그냥 매일매일 찍어주는 네. 걸 목표로 찍어주고 있고요. 그 매일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한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그러면 엄청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든 저게 두 개 있는 거. 두 개 있는 것도 있어. 어떻게든 매일 찍어주면 지나고 나면 엄청 다르더라고. 그래서 매일 어떻게든 매일 한 장씩은 꼭 찍어주자 하고 찍어주고 있어요. 네. 뭐야? 지금 뭐 하는 거야? 모래사장에서 모래놀이 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다 나왔어. 더 애기 때. 더 애기 때야? 이거 누구야? 엄마야. 엄마 머리 길 때잖아. 이 사진들을 또 다 모아서 또 책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이거는 어떤 건가요? 네, 이번에 그 영월에서 잠깐만 주네요. 영월 문화도시 추진센터에서 그 청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그 와이프랑 상의한 끝에 영월에서 준호를 키우면서 생활했던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거기 지원 사업에 운 좋게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준호 사진과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책 만들게 됐어요. 와, 네. 이 책인 거죠 지금? 예예. 예. 와,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의아한 게 이 책이라고 하면 예. 책 제목을 좀 또박또박 이렇게 인쇄를 좀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여기는 약간 삐뚤빼뚤한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요. 예, 그게 준호지만 별명 석봉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석봉이의 첫 책인데 석봉이가 제목을 쓰는 게 아무래도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 글을 몰라요. 글을 못 쓰는데 그 저희가 써주고 준호 보고 그려봐 그래가지고 그려서 이렇게
완성한 이 책 제목이에요. 아, 굉장히 친근하고 네. 되게 좀 귀엽네요. 듣고 보니까. 지금 왜 숨어 계신 거예요? 왜? 준호 왜 숨은 거야? 엄마. 어? 엄마 더요. 해야 돼? 아 미안해. 엄마가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니 네. 제가 보니까 이제 준호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막 숨지가서 이렇게 네. 하더라고요. 매번 이렇게 네, 매일 때 숨어 있나요? 네 매일 숨어 있고 가끔은 계속 긴장을 하고 나와야 돼요. 아. 여기가 근처기 때문에 긴장을 나오는데 어떨 때는 안 숨어 있으면 또 혼자서 또 이러고 또 올 때도 있고 네 매일 거의 마주를 나요. 자 이제 퇴근을 하셨는데 오늘은 퇴근 후에 좀 이렇게 쉬시는 건가요? 네 아니 오늘은 저희가 읍내에 나갈 거거든요. 오늘은 저희 읍내에서 이렇게 주민들끼리 이렇게 소소하게 필름 카메라로 사진전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진전에서 저희는 작가로도 참여하고 오늘 공연자로도 네 참여를 하려고 이제 슬슬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. 문화도시 추진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제가 기획한 사진전이 있어요. 사소한 시선이라고. 네. 그 사진전을 준비한 그 출품한 작가 23명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. 자, 근데 육아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사실은 좀 피곤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우선은 저희의 그 가치관이 뭐냐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당장 한번 해보자 이거든요. 후회하지 않게 우선 행복은 우선 이게 이 순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우선은 준호랑 같이 이렇게 공연을 나가고 아까도 막 아까 잠시 울어가지고 막 정신이 혼을 빼는 그런 순간도 저희에게는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. 그럼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준호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해보기 위해서 그게 아마 저희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. 네네. 같이. 너무 즐거웠는데요. 오늘 공연 어떠셨는지 제가 좀 여쭤볼게요. 오늘 공연 어떠셨어요? 네, 이렇게 신났고요. 네. 이제 준호가 딱 5살 돼서 이제 좀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. 일단 네, 저희도 영월에 와서 이제 준호가 조금 이제 올해부터 좀 나아지면서 저희도 활동을 좀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영월이라는 공간에서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특히 저희 가족 다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자리라서 너무 뜻깊었어요. 슬기롭고 정말 행복한 영월살이 하고 있는 우리 준호의 가족 제가 열심히